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재외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희진입니다. 2018 제주도 교육감배 전국 스포츠클럽 대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뛰고 느끼고 즐기는 우리 아이들 만나보시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경쟁을 넘어 우정으로 하나 되는 전도 학교 스포츠클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경기가 열리는 대회날 아침, 빨간 유니폼의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이곳은 핸드볼 경기가 열리는 강양초등학교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다 온통 붉은 물결인데, 아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표선면 표선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표선초등학교에서 꽤 멀리 오셨겠어요, 아침부터. 예. 네, 아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예, 이번에 전도 학교 스포츠클럽 핸드볼 팀의 이제 학생 데리고 대회 추천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동안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실력을 쌓은 학생들이 학교 간 대항을 펼치게 되는데요. 올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에는 19개 종목에 527개 팀, 6,691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사회도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침, 방과 후, 주말 등을 이용해 학교마다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인데요. 표선초는 방학에도 맹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오, 아니 오늘 이렇게 친구들이 다 같이 제주 시내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냥 넘어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처음 경기지만 이제 또 이번 경기를 이기면 이제 또 육지애랑 같이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경기도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화이팅! 올해 도민체전 핸드볼 초등부 우승을 차지한 표선초에 맞서서 광양초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제 핸드볼 한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아, 2년 됐어? 오!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핸드볼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수업시간에 다모 핸드볼로 시작했어요. 이따가 이제 경기할 건데 어때요, 마음이? 이길 거 이길 것 같아요. 광양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지켜보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은 선수보다도 더 떨리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 핸드볼을 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패널에 원래 태권도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요. 예,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해가지고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 지역이 지역인 만큼 할 수 있는 게 좀 이게 대안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했으면 저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2시 시합을 앞두고 광양초 학생들은 점심을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 지금 좀 있으면 경기 뛸 거잖아. 근데 이거 먹어도 되겠어요? 먹는 게 더 바빠요. 힘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경기 끝나고 맛있는 음식 먹었대요. 친구들아, 경기 이기고 밥 맛있게 먹자. 그렇죠. 아, 먹는 것도 전체적으로 잘 먹네요. 중요하죠. 네. 드디어 핸드볼 초등 여자부 광양초 대 표선초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야, 누가 이길까요? 경기 초반에는 광양초가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오, 야, 잘 던져요. 파워가 장난 아닌데요. 그죠?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느새 표선초가 광양초를 바싹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슛. 하지만 경기는 막판 뒷심을 발휘한 광양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야, 아쉽네요. 아, 표선초가 졌군요. 아, 네, 그렇구나. 열심히 두 팀 다 모두 뛰어주었어요. 표선초 학생들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을 겁니다. 아, 멋져요. 이번에는 티볼 경기가 열리는 제주 동중학교를 찾았는데요. 티볼, 이름은 생소하지만 야구와 비슷하더라고요. 네, 진짜 운동장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티볼이라는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티볼이 어떤 경기인 건가요? 티볼은 여학생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야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에서 위험한 상황을 다 배제한 그런 그 야구를 아~ 누구나 쉽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방망이로 치면 되는데요. 공을 쳐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쉽지 않다니까요. 네. 또 다른 초등학생인가요? 아니 나 잘 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때? 아니요. 아니 내 어떤 점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단호하더라고. 너무 낮게 치고 높이가 높이 안 떠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연습으로 다져진 실력들이었습니다. 와, 스윙이 대단한데요? 그죠? 네, 우리 어머니 열렬하게 응원하고 계시던데요. 자녀분이 지금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하고 있어요.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흐뭇하네요. 애들이 그냥 뛰어노는 거 보니까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고요. 너무너무 즐겁네요. 예.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이 할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되게 하면서 체력도 많이 이제 증진되고 애가 좀 활기차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잘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운동하다가 공부 안 할까 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것도 공부는 평상시에도 안 해요. 쿨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럼요. 운동이든 공부든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한다는 게 좋은 거니까 뭐 굳이 뭐 이제 티볼을 한다고 해서 학업에 지장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대견해 보였는데요. 여자 초등부 티볼 경기에서 제가 만났던 두대 부설초 학생들은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졌지만 그래도 상은 받았는데요. 야, 나 아까 봤어. 이거 봉투가 오가는 현장을 봤는데 이 봉투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왜 받은 거예요? 매너상이요. 매너상?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매너상을 준 것 같아요. 방망이 치우느라 힘들었다고. 승패를 떠나 대회를 통해 협동심과 성취의 기쁨도 느끼고 배울 점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협동심도 생기고 사회성, 배려심도 생기는 운동입니다. 우리 열심히 뛴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누가로 가는 건가요? 선생님 나오시죠? 내가 내일 남자팀 응원해야지.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공부하자. 부산!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몸도 마음도 쑥쑥 커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내년 스포츠클럽 축제에서도 보다 멋진 모습과 활약 기대해 볼게요.